그러니까 m의 x 빼기 3 더하기 4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야. 네. mx 빼기 3m 더하기 4제. 네. 여기서 대입해서 판별식쓰면 m이 나온단 말이야. 네? 네. 그게 귀찮다고. 그래서 아까 전에 공식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네. 플러마이너 뭐였어? 플러시죠?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얘가 얘가 돼야 되는 r은 1인 거야 지금. 응? 네. 양면 조급해. 그것도 귀찮다 이거야지. 그래서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을 쓰겠단 말이야. 거리가 유지한 얘기야. 응? 네. 이 일은 00 대입을 쓸 수 있어 없어? 똑같이 나오잖아.